올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에는 모두 우리 하는 일이 다 성취되고 또 건강하시고 또 사회가 모두 이 어려운 이 어려운 난제를 모두 극복하고 동서사방의 출입왕만 해서 모두 무병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절을 한번 합시다. 자, 절합시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두 무장무야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자리 좀 앉으세요. 이 신년에 이민년이죠. 올해는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에는 정초기대가 있고 입춘삼재 소멸기도가 있는데 올해는 신자진 이니 삼재에 들어서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데는 부처님 열심히 믿어야 되죠. 부처님 의신력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모두 우리가 잘 지내고 정초기도 그 다음에 입춘기도가 있는데 정초기도는 2월 6일날 첫째 일요일날 시작해서 2월 20일날 셋째 일요일날 마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입춘이 있는데 입춘은 2월 4일날 입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춘 때 모두 입춘불공하고 그 다음에 정초에는 1년 신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두 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열심히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부처님 전에 장등명 올리신 분들은 또 이제 1년 새해에 새로운 장등명을 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백림사에 이번에 이제 원력, 달력, 또 입춘 대길 삼재 소멸부를 이제 모두 나눠 드립니다. 오늘 저 부처님 전에 모두 작법해서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원도 한도 없이 모두 가져가셔서 주인의 지인들한테도 주고 또 어제 절에 갔다 왔다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 내보다 세상의 삶은 내보다가 잘나고 훌륭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가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는 제자니까 어디든지 가면 앞장서서 이래 하진 않지만은 뒤에 가만히 서서 보면 내보다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저 달력 하나 그 다음에 부적 하나라도 갖다 주고 자, 예, 올해 이 난국을 우리가 잘 극복하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꼭 그렇게 해서 이번 두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는데 저 달력이 이렇게 이제 올해 우리 백림사 온 달력 했습니다. 이게 무지개가 아침에 예불 보고 나가면 그런데 그걸 차례대로 다 찍었어요. 차례대로 무지개를 다 찍어서 그렇게 이제 무지개 달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모두 밑에 썼습니다. 그래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내가 왜 이 원문을 썼는데 이게 정판교서입니다. 정판교서를 이렇게 원문을 쓰고 밑에는 영어도 달고 그리고 10대 이 저 미국의 명절도 여기다 다 넣고 이래서 온 달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해서니 이것도 이제 많이 조금 그 이제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재 올해 삼재가 들어셨는데 삼재는 자 지난 후에는 올해는 신자진이니 이민년에 신자진이 들었어요. 신자진 신 원숭이 쥐 용 이 세 띠가 삼재의 돌삼재입니다. 올해 시작하는 삼재예요. 그래서 이 삼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부처님 전에 와서 작법을 해야 돼요. 우선은 여기에
삼재 소멸 부를 많이 부처님 전에 작법했으니 이걸 모두 가져가셔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용띠한테 나눠줘. 원숭이 띠, 쥐띠, 용띠한테 나눠주라.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면은 이것이 1차 삼재 소멸 작법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 전에 이제 기도 2월 14일 날 기도 입제를 해서 6일 날 입제를 해서 2월 20일 날 마치는데 빠짐없이 동참해서 그렇게 기도를 잘 모십. 자, 우연의 덕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의 덕병. 아, 그게 뭐 삼재를 믿어도 그뿐이고 안 믿어도 그뿐이고 그저 생각해도 그뿐이고 생각 안 해도 그뿐이지만은 우연한 소치에 우연한 병이 걸리고 우연한 죽음이 오고 우연한 일이 생긴다. 이래서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배속에 들어가서 열 달을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걸 포태양생법이라 합니다. 포태양생, 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 달 자라서 세 살 또한 다섯 살까지 왕생할 때까지는 운이 모두 정체되어 가지고 바깥에 나가 뭘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고 해가 더 많아요. 일을 벌리면 해가 더 많다. 이래서 그래서 그 시기를 삼재라 합니다. 그 시기를 삼재라 하는데 그 시기가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 올해는 원숭이 쥐 용한테 해당이 된다. 어떤 사람이 저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갔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언덕에 축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아침에 말이요, 호랑이가, 올해 무슨 호랑이, 올해 무슨 호랑이잖아요. 올해는 흑호랑이. 호랑이가 아침에 잠을 자다가 보니 어떤 물건이 하나 덩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호랑이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우연한 이치다. 깜짝 놀라가 호랑이가 몸을 흔드니 그 나무꾼이 호랑이 등에 탁 매달려. 아, 호랑이가 아무리 이름을 떨려고 해도 떨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달아나는데 어떻게 달아나냐? 쾌석치를 지나서 저 유용 만화탄 앞으로 그냥 질주를 하는데 천하 사람이 보고 뭐라 하겠느냐? 참 팔자가 좋다. 나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만은 저놈은 호랑이를 타고 만화탄 앞으로 질주를 하니 저는 팔자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거냐. 그러나 호랑이 등에 탄 놈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래서 호랑이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아나고 그 다음에 탄 사람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 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때 무슨 생각을 해. 야, 이 호랑이 때 떨어지면 이제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살고 이런 생각. 그 위기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 제자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죽음이 와도 관세음보살, 삶이 행복해도 관세음보살,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고난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구고군한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어려움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나무 관세음보살.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백호를 타고 만화탄을 질주했지만 보는 사람은 경치가 좋아요. 그렇지만 덕에 엎혀있는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런 고통이 생겼는데 아이 호랑이가 걷기하는 강물에 풍덩 들어간 거예요. 강물에 풍덩 들어가니까 자기도 꼬마 호랑이 덕에서 뚝 떨어졌다고. 떨어져서 살기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살고 지도 살았어요. 그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아무 연구 없이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부지런을 떨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 등에 아무 연구 없이 엎였다. 이게 뭐냐? 호랑이 띠가 이게 호랑이 해에 신자진 원숭이 쥐 용이 이게 해당이 된다. 고연이 우연덕병이 돼가지고 호랑이 등에 떨어져서 고통을 천만 고통을 받았는데 아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아, 관세음보살 불러서 살았다. 나무관세음보살
대성자모 구구구랑 관세음보살이요, 원려공심 관세음보살이요, 84,000 사가라수 관세음보살이요, 84,000 보다라비 관세음보살, 84,000 청정보목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손이 천이고 눈이 천이고 팔이 천이다. 그러니 중생이 고하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이 사회가 모두 전염병이 창궐해서 도처에서 모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빌고 관세음보살에게 귀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연덕병으로 호랄 등을 타고 죽음을 했다가 관세음보살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게 꿈같은 이야기다. 사는 사람은 꿈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시제에 부처님 전에 뵙고 배로 온 것, 이것이 꿈같은 일이다. 그 주변에 모두 병이나가 죽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냐. 이러니 우리가 이때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과사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냐. 쫙 칠보를 구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장사, 가진 일, 가진 거짓말, 가진 일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가사 칠보를 구하게 먹고 살기 위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저 바닷가에 갔는데 일시에 허풍이 불어서 배가 전도된다. 배가 허풍이 불어 태풍이 와서 배가 전도돼.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혼자뿐은 아니고 이 배에 탄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말이 곧 죽음이 곧 오는데 이게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고구란 대성자모 관세음보살을 부릅시다. 안 불러도 좋아요. 그런데 부르는 사람은 부른다. 급하니까 곧 죽음이 곧 앞에 왔는데. 그러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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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 부르니 그 시기에 일시에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없어지면서 배가 편안하게 돼서 집에 돌아와. 저 가대 도둑놈이 저 장사꾼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저 사막을 지나가는데 도둑놈이 왔다. 그래서 도둑놈이 칼을 목에 대고 야 이 모두 다 내놔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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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우리 대중이 모두 관세음보살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니 그 도둑인 마음이 회유가 되어서 그 물건을 다 내놓고 잘 대접을 해서 보냈다. 가사 불이 났는데 말 옆집이 재난이라는 게 말 화재, 수재, 풍재 이게 세 가지가 재난 아닙니까? 삼재팔란이. 삼재팔란이 와서 불이 났다. 불이 나서 옆집이 다 타고 가는데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삽시간에 황토가 나와서 물을 저 마을을 다 쓸고 가는데 그 인력으로 모두 다 될 수가 없다. 그 지혜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니까 그 물이 모두 길을 비켜가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생명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낱낱이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 달달마다 꼭 보시고 읽으시라. 오늘 달달마다 꼭 보시고 읽으시고 그 뒤에 보면은 연령 대전표 동서남북 길방 흉방 어디를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 어디를 가면 길이를 만날까? 어디를 가면은 좋은 사람을 상봉할까? 아기는 뭐니 할까? 이런 것이 상세하게 다 있고 형충파해가 여기에 다 있고 그 다음에 기린이 모두 일진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 요거 한 곳만 가지면 어지간한 돌파리 선생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 요걸 가져와서 잘 모시고 올해는 관세음보살 정진을 잘 하도록 합시다. 그래 오늘 이 세례 이민년 원단에 우리 대중 여기 유진신님 저 소성 또 우리 신심 있는 원력보살님들이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오셔서 새해 부처님 전에 헌공법회를 잘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